여기 또 있어? 추하다. 마지막 상대는 바로 나다. 오랜만에 쬐끔만 본 실력을 발휘해볼까? 재미반환! 존나쎄. 뭐야, 풀피까지 채우는 힐 없나? 깨트리다? 버틸만해, 버틸만해. 상대가 제비 반환을 할 것이냐 깨트리다를 할 것이냐. 아! 아니! 아니 어떻게! 온다! 오! 미친! 아니! 어떻게! 아니 또 급속! 이게 말이 되냐? 버그 아니야? 주인 잘못 진짜?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 존내 역겹다. 진짜 아니 저 어이가 없잖아 이거는. 나만 어이 없어? 네. 더 이상 장난 안 칠게요. 장난 안 치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우리는 오늘 벌써 네 번의 도약을 했다. 가자. 카운터! 버튼에! 개치사하게 기 띄꼈죠? 하지만 우리 함께한 훈련 기억해? 우리가 함께한 추억 기억해?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뭐라는 거냐? 더 빠르게!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그냥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젊은이의 성장은 언제 봐도 놀랍단 말이지. 할배의 최고의 순간을 언제 해? 저는 지금입니다. 이 녀석들 아주 잘했다. 전파 이렇게 쌓아요. 전파는 느렸어요. 우리의 유대가 아직 부족했기 때문에. 으하하, 역시 근영창 너를 믿어보길 잘한 것 같구나. 이토록 훌륭하게 치고만을 키워내다니. 아주 오래전 애제자였던 단델도 이 수행에 도전했었지만 그 녀석은 길을 못 찾아서 탑까지 도달하지도 못했었지. 길치여서? 같이 손잡고 걸어오지 그랬어. 그딴 이유로 지금 내친 거야? 준대 치사하네. 드디어 치고마가 진화를 할 때로군. 녀석에게 물의 족자를 보여주거라. 이미 보고 있었죠? 치고마에게 물의 족자를 보여주고 진화시키겠습니까? 예. 아, 치고마가 원시네, 원시.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여. 그래서 아직 진화를 못했고요. 가까이 가야 이제 좀 보여가지고 진화할 수 있는 거네요. 원시가 있네. 패배야. 띵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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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똥. 축하합니다. 치고마는 우라우스로 진화했습니다. 기술 안 배우나? 수류 연타. 물 기술이야. 물의 태세가 극에 달하여 물 흐르듯 3회 연격을 날린다. 반드시 급소에 맞는다. 데미지 그럼 150이라는 거야? 급소 터지고 150? 카운터 대신 배우죠. 아, 버티기 대신 배우자. 보아라, 이것이 바로 우라우스. 어떠한 무기도 막아내는 튼튼한 갑옷에 물의 태세가 극에 달한 모습이지. 배아쿠야, 배아쿠요. 흠잡을 데 없는 강함. 슬슬 때가 된 모양이군. 흑막이야 또? 무슨 흑막이야 또? 어? 뭐야, 얘 포켓몬 박사한다고 떠나지 않았었어? 오, 근영짱 어서와. 도장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나보네. 그건 그렇고 근영짱, 지금 막아 지나간 포켓몬 우라우스에 대해 가르쳐줄 게 있다. 우라우스는 거다이맥스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다이버섯의 냄새를 실어서 다이수프를 먹지 못한단다. 그런데 갑옷 섬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재료를 수프에 넣으면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하더구나. 그 어떤 재료는 바로 까먹었구나. 이럴 줄 알았지. 우라우스가 다이수프를 먹을 수 있게 되는 어떤 재료는 포켓몬과 관련된 거란다. 포켓몬에 관련된 거? 야돈의 꼬리 이런 건가? 야돈의 꼬리가 맛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골드 실버 할 때. 둘 다 어서 오거라. 어? 킁킁.
어디서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우라우스가 좋아하는 다이꿀 제대로 가져왔다고요. 이야, 이렇게 순식간에 가져왔다고? 저와 근영짱이 힘을 합치면 이 정도라고요. 호브는 그냥 옆에만 있기만 했죠. 이제 근영짱에게 마스터 도장에서 가르쳐줄 건 거의 다 가르쳐줬다. 거의 다. 아직 2% 가르침을 받지 못했죠. 지금의 너라면 전력을 다해 승부할 수 있을 것 같구나. 한 번 또 싸우는 거야? 진짜 개추하다. 한 번 이겼더니 두 번째 또 싸우고 봐줬다는 느낌으로, 두 번째 진심으로 전력으로 다 했다더니 이번에 또 하네. 나머지 하나는 근영스 구독으로 갈게. 여러분들 근영스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할아버지 혼쭐을 내줍시다. 부장주의 마스터드는 귀조도를 내보냈다. 야, 쟤 귀엽다. 행복한 세상의 족제비 지나간 것 같은데? 73? 미쳤네.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막고 버텨! 그렇죠. 방어랑 특방 떨어지고 하품. 준비됐어? 명상 간다. 마음 다 비웠어 그냥. 무소유의 정신. 이제 하이퍼 보이스. 아직도 자? 정신 좀 차려. 기본은 잘 잡혔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게다. 과연 그럴까? 온몸의 신경이 더욱 날카로워지는 것 같군. 나의 강함에 넋을 잃지 않게 조심하거라. 브라우스를 내보냈다. 쟤는 어둠인가? 효과가 별로? 아, 하품 때리면 안 되는데. 거대한 주먹이 되어 눈앞에 적을 쓰러뜨려라. 아, 내 이럴 줄 알았어. 아, 하품하면 안 됐는데. 좀 세 보인다. 제발. 오우. 단의 불빛. 이라는 이름의 고급 상처야. 아니 공격 3랭업 하면은 진짜 아픈데. 야, 뭐야, 잠들 수 있네. 아, 이거 잠들 수 있구나. 나 못 자는 줄 알았어 쟤들. 한턴 날려버렸죠. 아, 짜증나요. 아, 스승님 너무 화가 나요. 바로 속임수. 찔끔찔끔. 아니 인파이트가 더 센데? 미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다이맥스 한 것보다 인파이트가 더 센 게 어딨어. 아니 죽겠어. 아우. 가능성을 믿어, 가능성을 믿어. 빗나갈 수 있어, 빗나갈 수 있어, 빗나갈 수 있어. 아니야. 아, 미친. 괜찮아. 아니 괜찮아. 아니야, 아직 안 졌어. 역시 마지막 대결은 우라우스 대 우라우스 아니겠습니까, 스승님? 아! 그 비겁하다. 진심으로 전력을 다했는데도 내가 질 줄이야.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다니 그야말로 청출어람이로구나. 내 전력이 담긴 리그 카드를 받아주거라. 레어 리그 카드를 받았다. 무기한 카드야? 뭐야? 그럼 이걸로 마스터 도장의 비밀 수행은 끝. 아,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셨네 근영짱. 앞으로도 가끔 나와 승부를 하며 서로의 실력을 끌어올리자꾸나. 다가올 그날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그날은 뭐죠? 다음 DLC겠죠. 그럼 다같이 사이좋게 돌아가자. 네. 웅성웅성 웅성웅성. 자, 디엔드입니다 여러분들. 아, 이렇게 본섬에서도 챔피언이 돼버리고 갑옷섬에서도 거의 챔피언급이 되어버린 근영짱의 이야기였습니다.